오늘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1장 전체를 볼 텐데 오늘 읽을 말씀은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제 열 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아홉 가지 재앙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겨져 있는데 결국은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애굽 땅을 향하여 또 교만하고 오만한 바로 왕을 향한 재앙이죠. 이 재앙을 아홉 가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바로 왕은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 9장 아홉 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바로 왕의 그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결국 모세 너 한 번만 더 내 눈 앞에 뛰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죠. 또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아홉 가지 재앙까지를 통하여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버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무슨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삶은 반대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는 것, 바로와 같은 삶이 실패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게 할 때가 많아요. 기도의 제목들 보고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에 순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고집하고 요구하는 기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하여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자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많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좀 힘겨루기, 소모적인 신앙생활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이제 결정타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했는데 순수히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낸다?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쫓아내리라지 그 뜻이라기보다는 제발 나가줘 애원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결정타가 바로왕과 애굽 땅에 내리면 두 손 두 발 들고 백기투항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버티기는 무의미하다. 버티는 것만 하나님 앞에 버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없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순종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이죠. 오늘 바로 왕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저희가 듣고 또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설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 알죠? 거저 얻는 은혜. 하나님이 자격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런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얘기하면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늘 결과가 좋아요. 그 사람이 해낸 일보다 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라는 뜻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밀하고 쌀보리를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진 은혜를 내팽개치고 불순종하니까 남겨진 은혜가 사라지니까 애굽 땅이 지탱되고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우리는 지탱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삶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거두어가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호흡을 끊어버리면 죽는 거고요. 단지 우리 육신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이 살아있더라도 우리 코에 호흡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아파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동되니까 바로왕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왕도 백기투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이게 애굽 사람이거든요.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애굽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해 은금 폐물 달라고. 여러분 노예들이 지금 싹 빠져나가는데 애굽에서 이것도 애굽 나라 제국을 움직이는데 큰 손실 아니에요? 근데 노예들이 나가면서 주인 되었던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 주세요. 그럼 줍니까? 누가 주겠어요? 근데 준대요. 왜 주는지 11장 3절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자격이 있어서 은금 폐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눈을 가려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위대하게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그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바로가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인용했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안에 내용을 보면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8할이 협상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80%가 협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도 치고 막 묘책도 내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8할이 80%가 협상이니까 협상의 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때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8할이 협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에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잔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 굴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런 잔기술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얼마나 잘했습니까? 게다가 이 은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아이고 맞다 너희 나갈 텐데 은금 폐물도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도 계획하고 계셨다. 늘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은혜처럼 등장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으로 흘러가 봅니다. 아브라함 선조로 올라가 봐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애굽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몇백 년 전에 이미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애굽에 살면서 이 약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물가물한데 요셉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이걸 다시 리마인드 해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그 약속을 꺼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내가 창세기 때 얘기했지. 내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지. 너 잊어버렸지. 난 잊어버리지 않아. 너희가 지금은 노예지. 이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거야.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구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어요. 누구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불신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벽돌을 고야 돼요. 하루 종일 벽돌을 고야 되고 일곱 가지 재앙 전까지는 똑같이 재앙도 내려왔다고요. 그걸 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뭔 약속이야.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약속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인생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내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결국 말씀과 약속을 가진 사람만 견디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맞아, 나 노예지. 내일도 벽돌 고야지. 벽돌 안 굽는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아니, 은금폐물을 가지고 언젠간 출애굽 해준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수많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바로 왕과 바로의 사람들 눈에 모세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 모세가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나 못해요 못해요 바로 왕한테 가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과 같게 하겠다. 바로의 눈을 가려주겠다. 바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재앙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적과 같은 재앙이 내려올 때 그 전면에 늘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 애굽 사람도 다 알아요. 바로 왕도 알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모세를 객관적으로 보면 가진 게 없어요. 막대기 하나 갖고 있거든요.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칼을 장쓰는 무슨 장수였습니까? 없거든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평가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40세 전까지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고 40세 이후에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무기력한 목동, 80세 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위대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받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죠. 다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인정 욕구가 집착이 돼버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너무 목말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집중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딱 나오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윗은 뭐 있었습니까? 막내였죠. 여덟째 아들이거든요. 형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전쟁에 싸우고 있고 여덟째는 밤 도시락 날라주는 역할을 했죠. 목동이었죠. 나이도 어렸죠. 소년이었죠. 칼창 못 쓰죠. 가진 거랑 돌멩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다섯 개, 물맷돌 다섯 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누굴 높여주세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시고 그래서 신뢰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징적으로 위대해 보이고 존경받으려면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인정받고 박수 벌리려고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좀 잘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자리도 끝장나는 거고, 늘 하나님 붙잡으면 존경심 받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여준 분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높여준 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물맷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잡음과 다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거 해서 부엌에서 칼 한 번 잡는데도 부엌을 잡고 있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부엌 문 열어줬어? 누가 그 냄비 쓰라고 그랬어? 누가 칼질하라고 그랬어? 누가 내 말 안 듣고 그거 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여러분 다 이 싸움이에요. 내가 네보다 높은데 나한테 말 안 하고 그 짓을 해? 막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고 담임 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그 집사한테 얘기하라고. 난 권사라고. 난 장로라고. 그래서 교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진 자가 됐습니까? 뭘 가진 게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분 앞에서 박수는 쳐주죠.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해주죠. 내가 가진 알량한 재주 가지고 높임 받고 인정받고 그 상대방이 인격이 좋아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제발 좀 낮아져라. 겸손해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가만히 있어라. 때가 되면 그 능하신 손이 너를 끄집어 올리리라. 높여주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난 것도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새 삶을 이렇게 살아간 것도 다 은혜잖아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끌려 은혜로 이끌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필요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존경받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 없다 합니까? 교회 왜 다니냐고 비아냥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높여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여졌음을 간증하고 그게 복음 전하는 일 아니에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원수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아픔이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어떤 감정으로 살아갔을까요? 그 한마디의 감정을 얘기하라면 고통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았고 두려움도 얼마나 많았고 내일은 살 수 있을까? 내일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이거든요. 게다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면서요. 여러분 성경이 한 줄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의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과 고통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려요. 또 벽돌을 굽는데 재료를 안 주잖아요. 하루 종일 재료 구하고 벽돌 굽는데 내 모든 노동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이나 왔을까요? 온몸이 삭신이 쑤셨을 겁니다. 벽돌을 그 수량대로 굽지 못하면 얼마나 몰매를 맞았을까? 이들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 사람들이 아픈지 힘든지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극률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 애굽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거든요. 노예니까. 그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의 원수를, 너의 고통을 내가 맡아줄게. 등장하는 거예요. 11장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직접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전의 재앙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부분의 전능함으로 재앙을 내렸지만 이번엔 전능한 내가 직접 가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애굽에겐 심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에 태어나면 죽였던 아들들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라. 여러분 벽돌 굽고 노예 생활하면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고통보다 더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저항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주듯이 막 도륙하고 살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때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5편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은 유일한데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재판장으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를 높이거나 이를 낮추거나. 똑같은 죄인인데도 누군가는 용서하고 누군가는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왜? 선하고 사랑이시고 정의로우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신 재판이라는 것. 거긴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대단한 게 아닌데 하나님 구별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교회 분들은 다 착하시니까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이상하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장자를 이렇게 막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애굽도 용서해 주시면 안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고 내 생각에는 살리는 게 좋은 거지. 나는 엄청 선해.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여러분을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제발 좀 내려오세요. 이 시대에는 재판관이 너무 많다. 내가 먼저 들었던 이야기 하나 때문에 이념이 생기거든요. 내가 경험한 작은 경험 때문에 이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작은 경험이거든. 근데 그것만 옳다 해버리는 편협한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종교 안에서 종교 싸움하는 모습들을 보고 교파 안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누구 욕해서 낮추고 본인들이 높아지고 나만 옳다 하고 다 재판관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어련히 알아서 재앙을 내리시고 어련히 알아서 용서하실까? 제발 재판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은혜라니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 이 자리에 누가 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찰떡 같은 비유가 나와요.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나고 전무후무한 큰 애곡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개도 잠잔대요. 개가 잠들어 있는 거. 개에게 임한 평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예민한 동물인지 알잖아요. 조금만 밖에서 딸그락해도 우다다닥 뛰어나가고 막 짖고 그러잖아요. 개가 자고 있대요. 완전한 평화,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맡아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적용해야 될 점이 하나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재판관이시라는 믿음이 있고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탁이 있는데 그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있으면 더 악함으로 보복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더 강한 존재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너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악을 이기려다 더 큰 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너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실 거니까 너는 선한 길을 가라. 복음의 삶을 살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골머리 썩고 밤새 보복할 마음으로 내 마음이 요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원수를, 너를 아프게 한 그 아픔을 맡아주고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오히려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삶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 이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담대함 주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을 보니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홉 번째 재앙 끝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내 눈앞에 다시 한번 뜨면 죽일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번째 재앙을 알리려고 바로 앞에 또 간 거예요. 간 정도가 아니고, 야 이거 재앙이 이렇게 이렇게 내릴 텐데 너 결국은 불순종해서 장자 다 죽이고 나서야 결국 내보낼 거야.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바로왕 너 하나의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온 땅의 장자가 죽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왔다고. 모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바로왕한테 갈 때는 하나님 못해요. 난 말을 못해요. 또 한두 번 해보더니 안 돼요. 아무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라 하라 얘기를 해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열 번째 재앙을 얘기할 때는 그 소심하고 두려워했던 모세는 간데간데 없이 죽일 거라고 협박하는 그 바로 앞에 가서 감히 분노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담대한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를 담대하게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을 했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던 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경험하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알매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용기라는 게 두 주먹 불 끈지고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신앙에서의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가 용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사라지고 자꾸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무릎 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소망도 죽고 비전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 드러난 증상이 뭐냐면 제자들이 용감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담대해지다, 담대한 이런 표현들이 한 60여 차례 나오는데 무려 25%, 4분의 1이나 되는 게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한 글인데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제자들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담대해야 전합니다. 왜? 그 당시도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제국에 맞서는 일이고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죽진 않아요. 그러나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역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숨기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숨기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럼 이 시대의 위협은 뭘까요? 우리를 용기 잃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 위협들이 있는데 그것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31절 그 기도를 마치니까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뭘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곰곰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제가 뭘 조금 이렇게 용기 없어 하는가를 따져봤는데 실체가 없는 거일 때가 많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과 달리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늘 비교의식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사실 그건 거짓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이 강하게 하는 힘이에요. 진짜를 볼 때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진짜를 보게 하거든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손해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게 진짜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세상과 싸워가고 맞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용기가 누구한테 오는가? 옆 사람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등 들여진다고 잠시는 용기가 생기죠. 잠시는 이길 수 있죠. 수없이 찾아오는 공격에 어떻게 그 괜찮아 괜찮아 정도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여 주셔야 된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왕 히스기야를 치러 전쟁을 걸러왔을 때 역대하 32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약하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진짜 실체 진실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아수르의 군대보다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크다. 이게 진실이에요. 성령은 이걸 알려주거든요. 이 무게추에서 성령이 우리를 무겁게 하실 때 우린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갈렙이 40살 청년 때 말씀을 받았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인 골리앗과 같이 2m 70에 3m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실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갈렙이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강함으로, 저 아낙 자손보다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키는 작아도, 우리의 무기는 더 열악해도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이가 더 크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라는 진리를 믿는다면 나는 실체 없는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라는 이 진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짓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휘두는 게 뭡니까? 다 거짓이거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은혜로 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원수를 맡아주시고요. 세 번째, 담대함을 주시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신다라는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이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목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러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맞아 늦었다 8시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져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언가가 두렵고 지금 불안하고 한 그 불안함이 있더라도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안 서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바로왕 아닙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왕 아사의 고백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은 애굽은 지금 백만 대군을 데리고 왔고 거기에 비하면 유다왕 아사는 군사력이 부족해요. 약해요. 여러분,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싸우면 강한 자가 이기겠죠. 주가 가운데 없다면, 주님이 가운데 없다면 당연히 애굽이 이기겠죠. 그러나 아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가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면, 주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은 절대로 주를 못 이깁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그 가운데 주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시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원수를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주변에 속지 말고, 비교의식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시험이 많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은혜 받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이야.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멍을 때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 때 이것이 진실입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 내가 만들어 가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원수를 갚으려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거짓에 실체 없는 그 주변의 모습들에 비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힘이 빠져버린 분들 안 계세요?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하나님 도와주셔서요. 은혜로 되게 하는 일을 주시고요. 하나님 원수 맡아주셔서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고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세상이 주는 객기 말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실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오는 용기가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재헌신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